잘 살아내고 싶은 김집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영생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할 터랍니다.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요즘 하늘 맑죠? 구름 한번 보고, 하나님 주신 동산에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며 우리 힘든 이 세월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후세에게 이렇게 견뎠노라, 버텼노라, 감사했노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낭독해 보아요.